세상에 생겨나네. 여러 동물 거듭하며 무거운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지. 어머니 모태에 들어서니 실정에 찬바람을 조심하고 재앙을 조심하야 좋은 피단 옷추고 저도 전혀 입지 않으시고 단장은 화장대는 먼지만 지나고 해산달이 다가오니 아침마다 저녁마다 온몸은 아파오고 날마다 정신이 혼미하야 두려움이 떨고있을 적은 배는 점점 불러오니 온몸이 아파오고 우리 새끼 털끌 하나 낳지 않을까 근심에 눈물 흘리시네. 어머님이 그들을 낳던 날 오장이 찢어 해산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구나. 정신은 간대였지만은 나은 아기 건강하다는 한 말씀에 그 고통은 난 그런 날 눈 녹듯이 사그러 부시고 사랑하시면 달리라는 얘기를 주고 쓰디쓴 건 어머님이 잡수시고 진야에 올라 높여 마른 자리를 나누시고 당신은 배고라도 내 새끼 입에 먹는 것만 들어가도 천지를 얻는 듯이 기쁘기 하려는데 변동마다 지고 예지중이 기울 적에 꽃 같은 부모님의 얼굴은 마귀가 한 구간 나 잔주름이 웬 말이며 겉모서시 같이 곱던 손은 마디마디 주름이요 굳은 살이 맥혔으니 부모님의 은봉이 아득지 갑불 속에 죽어서 살아서 생이별 또한 고통스럽게 하니
떠난 자식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마음은 산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짓는 우리 부모님. 자식이 장난치면 뒤글뒤글 웃어주고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날이 소리에 손뼉치고 네 새끼야 네 새끼야 금잔마 우리 부모 한숨 소리에 듣기 싫어 먼 산 보니 화자분이 산을 모아 지세기 손에 쥐어주고 사탕하라 안 주다 지새끼 또 모아주면 왼손으로 주고 늙은 놈이 눈물 한 방울 치만 방울 털어 요시오 사람들아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제일 큰 부자인가 부모님이 집에 계신 사람이 제일 큰 부자인세 세상에 어떤 사람 제일 흉한 가난인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 제일 흉한 가난일세 도와 세상 살았더라 이내 한 말을 들어보소 부모님께 가려운 순간 부모님은 떠나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시네
하늘에서 자식이 잘리라고 자식 일곱 낳으라고 밤날로 눈물 짓니 태산난 등물일 부모님 아주
Yeah.
아주 죽는 죽이다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서서 천일을 보옵소서. 천일하니 천일하니 내가 죽어. 아버지!
Yeah.
아는 놈의 누구야? 눈 떠. 예쁘죠? 네. 진짜 예뻐요, 이 친구들이. 야, 이거 봐요. 이 친구들이 예정이 없던 건 절대 안 합니다. 고집 있는 친구들이에요, 어려도. 이 예술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노래 이거 부른 지 몇 년 되셨어요? 봐봐, 예정이 없던 거 아니니까 절대 안 해요. 노래는 몇 년이나 부르셨어요? 1년하고 2개월이요. 뭐 12년 동안 외길 인생이시구나. 둘이 내 쌍둥이에요? 닮았어.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네. 노래패 예쁜 아이들입니다. 정말 이름도 이 팀의 이름도 예쁜 아이들입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을 이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상일 백군쇼 함께하신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죠? 네. 볼 거 많죠? 네. 그 5월 14일에 또 합니다. 아, 뭐 다 알면서 뭐 아야. 5월 14일은 그 예술의 전당 옆에 있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합니다. 근데 예약당은 여기보다 조금 작은데요. 그때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오신 분 중에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5월 14일에 또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거죠? 네. 오세요. 오세요. 아마 다 끝났습니다. 준비한 건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아 진짜 예? 앵콜. 아니 한 곡은 더 있어요. 한 곡은 더 있는데 한 곡 끝나고 나면 끝이니까. 그래서 미리 인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왜요? 아쉬우세요? 네. 아쉬우신가요? 네. 좀 더 하세요. 안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요? 우와. 네. 마지막 곡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원하시니까 딱 다섯 분 원하시네요. 앵콜을 하나 할까요? 네. 뭘 하면 좋을까요? 네? 흥부전은 3시간! 네? 이별가? 지금 뛰어났는데 아, 나 춘향아! 그러면 그 산통 깨지는데? 남자의 자격이 하던 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흥겹게 그 제 마음대로 하나 잠깐 창부 타령 불러볼까요? 네, 창부 타령 하나 예정이 없던 건데 네, 여기 김선호 학장님 될까요? 될까요? 아예 저분이 SBS 짝에도 한번 나왔었죠. 네, 남자 1호인데 네, 대구민장님 한번 일어나시죠. 네. 근데 떨어졌죠 결국은. 지금 뭐 새로운 짝을 만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 저 팀의 악장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러는데 아, 그것도 제가 소개해드린 분이 한 분도 계십니다. 저기
뒤통수만 저렇게 보여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별로 숱도 없으신데 뒤통수만 저렇게. 예. 우리 이 남창현 백분쇼의 음악 감독님을 맡아주셨고요. 예. 김만석 선생님. 예. 지금 실은 그 수술을 어제 하셔가지고 진짜로 그 링거를 꽂고 오늘 오셨습니다. 진짜로 이건 농담이고 근데 치질 진짜로 링거를 꽂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욕 먹고 이제 그 진통제 꽂고 오셨는데요. 혹시 여기 피 떨어졌나 좀 찾아보세요. 이것도 이 멋진 춤을 보여주신 분들은 의정부 시립무용단 여러분들인데요.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시립무용단이 있는 곳은 의정부라고 합니다. 경기도립도 있고 국립무용단도 있는데 의정부 시립무용단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쁜 분들, 아름다운 분들로만 엄선을 했습니다. 또 개중에 아닌 분들도 계실까요? 없는 걸로 아는데 멋진 춤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의정부 시립무용단 여러분들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